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서 방금 결제해서 깔고 지금 켰습니다. 워크래프트 3는 며칠 전에 나왔던 드래곤볼 게임 같은 경우 스팀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하면 되는데 스팀에서. 이거 이제 블리자드 게임이기 때문에 블리자드에 가서 블리자드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아, 구매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워3를 처음 해보는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밀리는 오픈 베타 오픈이 아니라 그뭐 체험을 뭐라 그러죠? 어찌됐건 테스트를 사람들이 해서 유튜브에 미리 올린 걸로 아는데 오늘 발매가 된 게임입니다. 써있기로 60개 캠페인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나씩 깨면 공개가 되나 보네요. 엄청 많네. 9개네, 9개. 프롤로그부터 보도록 하죠. 전략 게임을 플레이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어려움으로 가죠. 뭐 하다 보면 경험이 늘지 않겠습니까? 설마 캠페인을 못 깨겠어? 아무리 처음이어도 그렇지. 사실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 영상 나오네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유즈 맵 같은 거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전쟁의 함성은 메아리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과거의 잔재가 대지의 흉터를 내며 전쟁의 소용돌이가 다시 휘몰아치고 있네. 명에 맞서고자 동포를 전쟁터로 이끌고 필멸자들의 군대가 파멸로 뛰어들면 불타는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킬 걸세. 자네가 호드를 모아 그들을 운명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네. 날 찾아오게. 오늘 나온 게임입니다. 뭔가 오늘 나온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옛날 게임 하는 것 같아. 아라시곤 어딘가 오크 호드의 젊은 대적장 스랄이 불길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꿨다고 해요. 어? 도대체 그 악몽은 뭐였지? 젊은 대족장이야. 그건 악몽이 아니라 환영이네. 날 따라오게. 자네의 미래로 안내할 테니.
이거 리포지드 된 거 맞아요? 혹시 마이크 소리 나오죠?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군. 이거 리포지드 된 거 맞나요? 리포지드 된 그래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된 거야? 음량도 10%인데 되게 높게 나온다. 이게 된 거야, 리포지드가? 리포지드 그래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이게 리포지드 된 상태야? 먼저 스라를 선택하십시오. 잠깐만. 두 화면에서 스라를 좌클릭하십시오. 아, 이거 WSD로 화면 이동이 안 되네요. 그렇구나. 잠깐만. 그거 그런 거 하게 해 주면 안 돼? 이거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나 무조건? 켜기. 이걸로 이렇게 합시다. 저장. 이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훌륭하군요. 어서 떠나고 싶은 것 같군요. 하지만 떠나보세요. 이게 내가 알기로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크 야영지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는 거야? 너무 불편한데요? 잠깐만 잠깐만요. F10이야? WS를 못 움직여? 일반 항상 피해. 비서거 필터 이런 것도 있어. 폭력성 감소도 있고 게임 속도는 빠름이 있네요. 아,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크롤이 생기는구나. 뭐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야 됐고? 너무 좀 극혐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화질이 좀 뿌얀 것 같지? 아,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아. 다음 깃발로 가는 길은 검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잠깐만, 리포지드 된 거죠? 지도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지형입니다. 뼈 보니까 된 것 같다. 이게 내가 잘 몰라서 워스리를 원래. 명예를 위하여. 스랄이 안으로 들어서면 검은 지역이 줄어듭니다. 이게 내가 탐험한 지역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임. 워크래프트 3를 쳐보면 되지. 워3를 쳐보자 그냥. 워3 이미지 쓰랄. 아, 이게 된 상태네요. 쓰랄이 원래 얼굴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머리가 약간 되게 길고 옆으로 나와있고 약간 눈동자가 없고 그러네. 옛날 거는 이게 리포지드가 된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좋아. 스라를 선택한 후 네, 오늘 나온 신작입니다. 이동시키십시오. 온다부. 녹탈 전사들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족장님. 이제 모든 병력을 선택했으니 다음 깃발로 이동하는 기본은 알거든요. 또 보면은 녹탈 2, 스타크래프트 2 캠페인을 해봤기 때문에. 명예를 위하여.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 이게 2020년에 나온 게임이 맞는지. 전투 준비. 앞쪽에 놀이 나타났다. 놀이 나타났다. 스랄의 병력이 얘네. 이 추악한 생물을 처치하게 하려면 이게 뭐야?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놀을 클릭하십시오. 녀석은 한낱 정찰병이었군. 앞쪽에 놀 스캔이구나. 스캔이 스킬이야? 이동 공격 명령을 내려 적 야영지를 공격하십시오. 특이하네. 나는 그러려면 모든 병력을 마법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놀 야영지 중앙의 지면을 좌클릭하면 A를 됩니다. A를 눌러라.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전 옛날에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몬스터 잡는 걸 해보고 이 게임이 워크래프트 3가 RPG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잘했습니다. 스랄이 전투 중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험치를 얻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질 수 RTS라고 있습니다. RTS라고 듣고 놀랐습니다. 영웅 능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 하단에 영웅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인가 능력이 보네요. 나타납니다. 36,000원 줬습니다. 며칠 전에 산 드래곤볼 Z 카카로토는 70,000원이었죠? 쌉니다. 그리고 플레이타임 굉장히 긴 걸로 알아요. 엄청 긴 걸로 압니다. 근데 그래픽 너무 심했다.
깜짝 놀랐어. 리포지도 안 된 둥. 조족장님. 안 된 거 낀 줄 알고. 몰록 약탈꾼들을 발견했습니다. 약탈꾼들을 몰록에게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연쇄 번개 주문을 이거는 QW 이하리 아닌가 보네요. C랑 F네요. C랑 F가 무슨 연관이지? 연쇄 번개 버튼을 클릭한 후 이렇게 하는 건가? 몰록 중 하나. 일부 몬스터를 처치한 자리에는 만화 물약. 보물이 남습니다. 아, 나 이거는 이 압니다. 이 아이템 여기 들어오는 아주 거. 아주 유용한 만화 물약이 얘네도 아이템 들어있습니다. 들어가나? 얘는 없네. 이제 물약이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쓰랄의 소지품 슬롯에 표시됩니다. 만화 물약은 연쇄 번개와 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소모된 만화를 보충해 줍니다. 연쇄 번개 천리안. 120이나 먹어? 300밖에 안 되는데? 두 번 쓰면 끝이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아, 에너지 바를 보이게 해야겠다. 예. 네. 에너지 바를 보이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지? 피해 입은 애들한테 나오면 되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에너지를 모르겠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늑대가 울면 밤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야? 전사들이여, 주의해라. 밤의 어둠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 온다부. 밤이 되면 시야 범위가 줄어듭니다. 아, 낮이랑 밤이 있어요? 이걸로 보는 봐서 가는 건가? 명예를 위하여. 오, 일로 가자. 뭐 자고 있다지. 자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좋아. 치유 물약. 만화 150 회복하면 이거 한 번 더 쓰는 거네? 좋아.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오우거잖아. 저 괴물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힘든 전투를 치를 뻔했군. 되게 얘들 세다. 엄청 세네. 얘는 400인데 엄청 세네. 얘보다 세네. 아닌가? 어쨌든 건 세네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저는 오크 언데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온다부. 오크라 좋네. 아, 정찰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아. 위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그럼 아래로 한번 가보자. 명예를 위하여. 골렘이다. 형제들이여, 조심해라. 골렘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말해서 얘 체력이 안 보여. 겁나 약하네. 물대지 마라. 야, 저 돌골렘보다 오크가 훨씬 센 거야? 온다부. 마법 면역인 유닛입니다. 물대지 마라. 아, 땅 타입이라 전기가 안 통하나 보다. 포켓몬 벗겼구만. 좋아.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좋아. 보호의 반지. 되게 게임이 느리네요. 난 훌륭하군요. 쓰라리 마법 반지를 찾았습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싸우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강화 효과를 계속 받을 수가 있다. 방어도가 증가한다. 방어도가 4에서 5로 늘었네요. 골렘은 그냥 마법 면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마법을 그럼 써도 다 소용이 없는 애들인가 보네.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숲 트롤이군. 저자들도 한때 호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좋아. 얘는 자고 있는데? 괜히 건들지 않겠습니다. 괜히 건들 필요 있나? 괴물을 위해 올려서 1에서 10레벨까지 있다. 명예를 위하여. 2레벨이고 꿈을 대지 마라. 300, 400, 450 데미지가 37, 21. 와, 데미지는 비슷하네. 그런데 비슷한 정도 아니지만. 꿈을 대지 마라. 뭐야 비행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 뭘 원하십니까? 꿈을 대지 마라. 어클레가 어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생긴 거는 그냥 다 씹어먹게 생겼는데. 생명의 지침서. 잘했습니다. 저 보물 상자에는 스랄에게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부여하는 마법 고서가 영구적으로 강해지게 만든다. 550에서 600이 됐네요.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네요. 개사기인데? 아 근데 전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원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노가리 갈 시간이 없었는데. 명예를 위하여 예언자 찾기 온다부. 듀로탄의 아들이여, 환영하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였군. 정체가 뭐요? 난 아니, 어떻게 이거... 아는 거요? 난 자네와 자네 동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대족장.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동족을 결집하고 어서 이 대륙을 떠나야 한다는 걸세. 떠나라고? 인간이요? 대체 무슨 말이요?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성을 버렸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었지. 나는 미래를 보았고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타는 어둠이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네.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악마들이 돌아오고 있군. 악마가 있군요. 자네가 동족을 이끌고 뭐 바다 건너 때문에 칼림도 대륙으로 떠나야 악마의 존재를 압니다. 놈들에게 맞설 수 있을 걸세. 돌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때가 되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주겠네, 젊은 대족장. 지금은 일단 전사들을 결집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와 늑대 멋있게 생겼다. 나중에 이야기하세. 인간이 오크들을 족장한테 동족을 모아서 떠나라고 하네. 수가 없군. 하지만 이자의 충고를 따르라고 정령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오크가 정령이랑 말을 해? 악마들이 오니까 떠나야 된다. 그걸 믿네요. 저 워3 안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이건 뭐 누를 필요 있나요? 그냥 계속하게 하면 되죠? 2장 출정. 로데론 해안 인근. 제가 또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은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주술사라 정령. 아 그렇군요.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주술사가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오크 메이지 같은 거죠.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네, 대족장님. 전사여.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맞다. 마시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돌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젠장 그로마시. 그로마시 헬스크림 어디 있는 거요? 그 전사 전설 카드죠. 제가 또 이제 하스톤 올 카드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니까 반갑네요. 화면 상단에서 버튼이 반짝이는 건 퀘스트 일지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돈 캐는 것 정도는 압니다. 아무리 몰라도 퀘스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없네요. 꿈을 내지 마라. 좀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없어? 하나도 없어? 금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금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당 사이를 왕복하며 수리, 금을 채취. 채취한다. 여기 오 이거 바뀌네 이렇게? 추가 일꾼이 있습니다. 뭐야? 금 채취 속도 필요한가요? 병영 전쟁 보유한 준비. 금의 양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일꾼이 금을 채취하여 전당으로 가져갈 때마다 금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아 이게 그거네. 오버로드고 안정적인 금 오버로드라고 하면 안 되지. 되었으므로 파일런 같은 거네. 파일런이고 기지에 다른 건물을 건설하십시오. 이게 이제 배러. 일꾼을 훈련하려면 먼저 전당을 선택하십시오. 아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건물. 정령들이 똑같네. 스카이 스타크래프트랑 이러면은 뭐 적응할 것도 없지. 전당을 선택하면
하단 중앙에서 이거는 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의 재단. 뭐야? 이게 병영이 아니야? 네. 준비 완료. 건물의 집결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훈련을 마친 민승은 자동으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집결 지점을 설정하면 유닛을 생산하는 친구. 건물을 선택한 후 이게 가스, 우클릭 목재, 미네랄. 정령들이 동요하는 인구는 뭐 늘려야 되나?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려면 오크 진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 영웅이 죽으면 살리는 게 이거예요? 추가 병력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영웅이 죽으면 끝이 아니군요. 먼저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스타크래프트도 영웅 살리는 게 있었나? 준비 완료. 나무는 이제 명령창에 건물 건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나무를 막 여러 명에서 캘 수 있으니 그냥 뭐 명령창에 새로운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명령창에 새로운 버튼이 나타났다고? 오크 진지 건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진지 건설? 이제 아, 만들라고. 작업 완료. 준비 완료. 그런트. 야, 얼굴 생긴 것 봐. 겁나 세 보인다. 광전사 그런트. 200골드. 나무는 안 먹네요. 나무는 퀘스트 그럼 완료에 거지? 필요한 이거만? 만큼 그런트를 훈련하십시오. 정령들이 도. 아, 너 멀리 지었나? 무슨 일이죠? 빨리 지어. 거기에 못 할 수 있고 말고요. 꿈을 대지 마라. 감시타 방어타워네. 내 목숨을 어디에? 가시촉수네, 가시촉수. 명예를 위하여. 잠깐만. 뭐야,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긴 강이고. 여기 강이고. 작업 완료. 강이고. 뭐야, 뭐 섬인데? 위로 가는 건가? 이제 진지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화면도 어떻게 봤던 걸로 하는데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내릴 수 있습니다. 화면도 어떻게 이동되는 거 있지 않나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거지? 3번 이런 건가? 아닌가? 이거를 2번에 하고 아니 이걸 눌러서 가야겠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명예를 위하여. 많아 뭔가 좀 아까 손해 보는 기분인데. 330, 200. 야, 세네. 나대지 않겠습니다. 아이템 뭐 없나? 이거나 더 짓죠. 작업 완료. 네. 좋아요, 좋아. 어차피 지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컨트롤 1이요. 전쟁 준비실에서는 화면은 저장이 안 되네요. 건물은 저장이 되는데. 각종 업그레이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쟁 준비실을 선택하십시오. 아, 여기다가도 넣네. 업그레이드 하는데 나무 먹는구나. 그러면은 뭐 네. 많이 필요 없겠네. 이거 짓고 얘를 계속 합쳐. 뽑고 하는 걸로. 내 목숨 가자. 정령들이 공유하는군. 명예를 아, 건물이 지정이 되는데 이 번호로 이게 화면 지정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화면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네요. 마우스로 계속 가야 돼서 불편하네. 지도로 못 갈 것 같은데. 피지컬이 안 될 것 같은데. 최후를 맞이해. 얘는 그냥 잡고. 뭘 원하십니까? 적적. 정령들이 동요하는. 뭐 쥐야. 쥐네? 쥐로 하는 거고. 작업 완료. 노갈. 이거를 작업 완료. 네. 계속 지어. 뭘 작업 완료야.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 부족. 뭘 원하십니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레벨업이 왜 느리죠? 원래 느린가요? 대족장이다. 온다부. 관통, 속도, 평균 이런 게 다 있네. 속도가 있네. 속도가 사거리도 있고. 얘가 원거리네. 원거리 먼저 마라. 죽여야겠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대장님, 대장님, 정령들이 동요하는. 치유의 두루마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주위에 있는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오. 도움이 필요하.
한가요? 뭐 끝났어? 거기에 못 죽겠는데요. 작업 완.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적 출발했다. 우린 이미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생포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줘. Shift F2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족장님, 저들이 우리 지도자 중 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론마신님이 아닐까요? 아니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록타로가 방송 몇 시? 전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아,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인간들을 몰아내자. 좀 나눠서 잘라야 되거든요. 유튜브가 네이버에서 업로드가 안 돼서. 잠깐만요. 시간 좀 보겠습니다. 업타임. 30분 켰네. 30분 많이 켰네. 로클레가르 노가. 여긴 여기. 다리를 지어서 오네. 미친놈들 아니야? 골 때리네. 다리를 지어서 오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내가 바로 대종. 가자. 아, 건물 다 때려 부수네. 저 건물 나 못 찍는 거 아니야? 알아서 다 때리시고요. 지을 수 있냐? 못 찍네. 얘는 이거 만들어서 계속 보내는 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네, 얘네는. 노클레가르, 노갈. 추악한 인간들을 처치했습니다. 스랄과 병력을 이끌고 다리를 정찰탑 그로운 마술을 찾으십시오. 뭐야? 뭐야? 굴대지 마라. 작업 전투 중 건물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아, 공격 안 하는 거야? 손상된 건물을 수리 이용하는. 지금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선택하고 수리 버튼을 클릭한 후 수리하려는 건물을 좌클릭하십시오. 거의 합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노클레가르 노갈. 연구 완료. Shift F2. 아이, 안 되네. 이건 다른가 봐요. 스타랑은 명예를 위하여. 사람 사는 동네는 또 이런 거 있다. 위하여. 무슨 옛날 그 좋아. 게임 하는 것 같다. 아,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인데 옛날 게임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관문을 공격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해독장이다. 관문이나 때려. 저거 뭐 공격도 안 하잖아. 금이 더 필요합니다. 좋아 좋아. 노클레가르 노갈. 명예를 위하여. 어디 보자. 뭘 하십니까? 완료. 이제 죽어라. 얘 튼튼하다. 420. 그런 카운터가 엄청 센 거네. 개강패네. 700인데 너무 센 거 아니야? 1대1로 싸워도 이기겠는데 쟤네라? 저기 폭풍간지맨들이랑 보병 와, 이게 그냥 보병이야? 기사 같은 게 아니라? 아, 이거 좀 마라. 뭐야? 불렀어 대족장. 335 마법사인가 보다. 주술사 8에서 9 비무장 정화 강화 효과를 제거하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어, 소환된 유닛에게 400의 피해를 줍니다. 야, 좋네. 더 커진 부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자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자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게? 수입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게 뭔 소리지? 돈 적게 들어오는 것 때문이네. 오케이. 아, 뭐 이런 것도 있어? 구물대지 마라. 얘네가 밥 먹어서 함께 조종할 그런가 보다. 식비가 나가는 거네. 마법 유닛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그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개별 유닛을 선택할 필요 없이 아, 이거 탭키로 하는 건가 봅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족장이다.
현재 선택 만화 소모 감소하고 많이 본다. 작은 초상화로 표시된다. 많이 연쇄되며 데미지가 떨어지는 중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유닛은 현재 선택된 소그룹입니다. 아 이거죠. 탭 키를 누르거나 노랑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은 유닛의 초상화를 클릭합니다. 소그룹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소그룹의 마법이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오. 무엇이 필요하오? 이게 새 유닛이네. 주술사. 뭐야? 그리하겠소. 꿈을 내지 마라. 뭐야? 무엇이 필요하오? 내가 왜 다 안 돼? 해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로클레가르. 뭐 왜 이래 이거? 나를 인도하시오. 알겠소. 무엇이 필요하오? 열두 마리밖에 안 되네? 꿈을 내지 마라. 아 뭐야? 뭘 원하십니까? 불렀소 대족장. 넌 왜 뭐하는 거야? 무엇이 뭐, 필요하오? 내가 아, 가자 모르겠다. 대족장이다. 로클레가르. 불렀소 대족장. 잠깐만 타임. 꿈을 내지 마라. 어디가 길이야? 저기 정령들이 무슨 일이오? 로클레가르 노갈. 무엇이 필요하오? 내가 바로 나를 대족장이다. 기사. 야. 생긴 것 보소. 대족장님, 그롬마시님이 붙잡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응, 내 따로. 컴퓨터의 감시가 사망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탑을 파괴하라. 헬스크림을 구해야 한다. 적적. 꿈을 내지 마라. 무슨 일이오? 무엇이 필요하오? 경비탑. 매우 빠르게 20에서 27 데미지. 아, 다 때려 부셔야 돼. 얘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왜? 야, 이건 뭐야? 무적인데? 건물에 못 쓰나? 대족장이다. 온다부. 그롬마시 아이스크림 구출. 그롬마시,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오, 진짜.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하드처럼 눈이 붉은색이네요.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내 아들이 가로시죠?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호드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생긴 건 진짜 크론트 약해 보이는데. 이제 떠나겠으라. 도끼 하나 들고 있고 알몸에.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보용보다 훨씬 되네.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 계속 쭉 갑시다. 금방금방 깨네요. 짧게 만들었나보다 일부러 귀찮지 않게. 구조물 뭐 유닛 점수 저런 거 있네. 점수 저거 높으면은 뭐 주나요? 그런 거 없죠? 업적 같은 거 주나?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스랄과 그의 동료들은 훔친 배를 타고 칼림도를 향해 항해하던 중 공해상에서 갑작스럽게 격렬한 폭풍에 휩쓸립니다. 배가 파괴되는 일을 막으려고 스랄은 외딴선 임금 함대 이따서 임금 해안 함대를 정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 해안의 함대를 정박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폭풍을 만나는 장면 그런 건 없어? 그냥 글로 만났다 그러고 땡이야? 이 만에 다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그런 폭풍 속에서라면 우리 배가 더 버티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야. 대족장님, 함대의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절반이 죽고 심각하게 손상됐다. 그렇다면 야영지를 만드는 게 좋겠군.
한동안 이 섬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는 말이야. 와, 제 갑옷 저거 황금인가? 번쩍거리네요. 온 사방에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저기 마법의 근원이 있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저기 마법의 근원이야? 약군. 센진. 환영 속에서 자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네. 좋겠지 않네. 선견자야. 아니. 센진 그거 아닙니까? 그 방패병. 샷코스트짜리 3호. 도발. 이 트롤은 아무래도 이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른 모양이군. 연로환자여. 난 쓰라리라. 우린 헛것이 아니오. 연로환자여. 난 쓰라리라고 하오. 나는 트롤의 지도자 센진이라고 하네. 이 섬은 원래 우리 것이었으나 이젠 그러하지 않아. 자네와 자네 친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얼마 전 인간이 이 섬에 전초기지를 세웠으니 말이야. 인간이라고? 그렇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그래픽 수준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있고, 자네들도 머지않아 발각될 걸세. 차라리 내가 먼저 놈들을 찾아내겠어. 정찰병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전초기지에 알리게 해서는 안 돼. 와, 근데 되게 특이하다. 주인공이 형제들이여, 어서 움직이자. 주인공이 쓰라리네. 비네 친구.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조만간 또 보세나. 주인공이 쓰라리다. 난 쓰라리 주인공인 그런 주역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뭐야. 뭡니까? 이빨맨들 나 좋네요. 멍거리고요. 느리고요. 넌 뭐야? 약탈병. 평균 속도. 무엇이 필요하오? 돈 캐는 애들이 많아졌구만. 캐시고. 천천히 해야겠네. 건물 짓는 거는 좀 없네요. 얘네들이. 파괴 전차. 나중에 그런 거 보고 일단은 진행하면서 하죠. 너무 게임이 처지니까. 좋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여기가 저기고. 명예를 안녕하십니까? 센진님께서 당신을 도와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겁나 많아. 전에는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염됐어. 지하에서 나온 기이한 가스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지워봐라.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센진님이 정화 물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정화 물약 만드는 거 도와달래요? 아, 서브 퀘스트가 있네. 별게 다 있네. 전당. 이게 커맨드 센터고. 이거는 뭐 어떻게 지어? 보루 전쟁 준비실 있어야 돼? 보루가 뭐야? 아, 해처리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나무가 너무 없다, 근데. 우물대지 마. 괜히 만들었다. 명예를 위하여. 이거는 여기도 있고. 방어는 이곳에선 뭐 증기가 분출되고 안 해도 되겠지? 이 섬의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도. 어, 뭐야? 개들 있어. 로클레갈. 얘네 뭐 타고 다니나? 포획해서? 내처럼? 마법사가 붙으면 어떡하니? 정령들이 공유하는군. 오, 얘 겁나 세 보여. 대중장이다. 잠깐만! 개치사하게 뭔 짓이야 이거. 이걸 때리고. 이게 지어져야 지을 수 있네. 보루는 이거, 아, 감시탑이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상위 티어구나. 이건 감시탑 만드는 그거네. 업그레이드 시설로 스타크래프트랑 같네 그러면. 건물을 계속 친 것 같은데 건물이 안 부서졌네? 이거는 내가 바로 대조자입니다. 우물대지 마라. 얘는 말 이거 늑대까지 탔는데 체력이 얘보다 훨씬 적다. 방어력도 낮고. 언제 다 짓냐 얘네. 아, 하루 종일 짓고 있네 진짜. 대족장이다. 얘들아, 우리 그거 먹을까? 요거. 명예를 위하여.
일단은 저 샘을 한번 합시다. 샘을 하면은 정화가 돼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호 어떻게 해주겠지. 좋아. 와 자고 있는 애들도 깨울 필요가 있나? 아이템 같은 거 줄라나? 깨워. 엄청 약하네. 돈도 주고. 공격 유닛에게 피해를 줍니다. 업그레이드부터. 마법 유닛을 생산한다. 의술사가 있어? 저거 한번 해보자. 공유하는군. 치유 물약. 치유 물약을 먹긴 했는데 뭐 쓸데가 없다. 맞을 일이 없으니까. 문다부. 얘 가서 몸이라도 될래? 꿈을 대지 마라. 아 야야 뭐 뛰지 마. 쟤 무슨 번개를 쏴. 촛불 쏘가. 어. 어 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느려 느려. 아. 자리 있으면 좀 고칠래 저거 좀. 인구수 뭐 아직 남았죠. 이거 한번 해보자. 일하자 일. 의술사 한번 해보자. 마라. 전 완료. 마력을 바라는 씨앗입니다. 좋아. 명예를 위하여.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모임. 와요 준비 완료. 기꺼이 합주. 아 겁나 느려. 나무 버려. 좋아요, 야 트롤. 좋아. 트롤이가 있네. 일하자 일. 물 대지 마라. 딱딱 와. 딱 다 와. 빠져 있고. 노클레갈 노갈. 누굴 처치할 것이야. 물 대지 마라. 얘는 18, 24. 아 얘네 잡아야겠다. 이거 뭐야? 사제. 야 조합을 짜서 왔어? 더러운 놈들. 야야 안 죽지 마. 어 겁나 아파. 이제 언제 나와? 얘네를 좀 뽑아놔야겠다. 아 겁나 아파. 어 하나 샀어. 어 겁나 세. 뭐 의술사 어딨어? 번개 보호막, 보호막 기술이 있네. 보호막 기술. 작업 완료. 의술사가 없는데? 사기꾼 아니야? 의술사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나중에. 아 업그레이드 한 번 더 되네 이제. 저 가시 하면은 안 죽을라나? 좋아. 새로 나온 애들이 몸을 대겠지? 좋아. 아 늑대 뭔데? 네. 이제 물대지 마라.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빨리 뽑아. 뭘 원하십니까? 이 캠페인 주술사 못 뽑음. 못 뽑아. 주술사 못 뽑아. 이거 주술사 아니에요? 이게 안 나와요? 아 일단은 뽑아보고. 몰라 뽑으면 알겠지 뭐.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보여. 뭔데 600 600이면은 별로 안 센 건가? 하나 둘 셋 넷. 꿈을 대지 마라. 네가 몸 대자. 물량 먹으면 싸우자. 원래 대장이 몸을 댈 때가 있는 법이야. 뭐야 어디가 아 뭐해. 번개. 그렇지. 트롤 주술사, 트롤 주술사라는 것도 있어요? 뭔지 모릅니다. 정화의 덩굴. 난 주술사 모르겠고 의술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의술사가 안 나와요. 아 뭐야. 올라가봐. 데려와.
답은 내가 바로 독한 대원장입니다. 우리 마을이 딱대 딱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야수 정령. 일단 이거 잡고. 얘 얘놈이야. 얘. 아, 그걸 먹어. 그걸 맞아 죽네. 얘 노려. 얘가 쎄. 오, 얘 체력이 얘보다 많네? 주위에 초당 20의 피해를 줍니다. 이게 보호막이랑 뭔 상관이야? 이거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 현명한 선택이. 뭘 원하십니까? 이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데미 준다며. 록타. 뭡니까? 어우, 야야야야. 누굴 처치할까요? 개 트롤 기술 아니야 이거? 뭐야, 적한테만 보내는 건가? 나를 인도하시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얘네. 노클레갈, 노갈. 무슨 일이오? 명예를 위하여. 저 소환한 적에게 400피해 적은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좋아. 빨리 갖고 온 거 갖다 넣어. 오염된 샘 만료.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다시 만나 반갑네, 이방인들이. 이 체류가 바로 내게 필요했던 걸세. 저 도토리 저건가 보다. 지구인. 이제 우리 전사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 감사의 뜻으로 내가 준비한 게 조금 있네. 이 수호물에는 치유의 마법이 담겨있네. 분명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걸세. 아, 뭔데? 아, 이거 이건 뭐고 저건 뭔데? 노클레갈, 노갈. 오, 2%씩 회복시킨다. 30초. 60%네 총? 3회 사용 가능하고. 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좋다. 저런 거 주는구나. 너 그것 뭐 딴 것도 지어봐. 지을 게 없어. 일하자. 공업도 하고. 아,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나무 좀 캐. 나무 좀. 나무 캐고 또 돈 더 먹으러 가자. 좋아요, 좋아.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새로운 스킬 생겼거든요. 늑대 정령 두 마리를 소환해서 각각 200의 체력에 11에서 12의 공격력, 60초. 진지를 내게 말해야 합니다. 소환 스킬이네. 오, 좋아 보인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만화 소모 75밖에 안 해? 천리안이랑 같네. 좋아. 야, 죽여버려. 이 450. 물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너는 문제가 안 돼. 나와. 너도 나와. 그것도 대족장. 얘네한테 번개 방패 줘서 던지면은. 아, 진짜. 너는. 커뮤니티 센터 지어. 지어. 일하자, 일. 아이템도 안 나와서 얘네 뭐야? 뭐야 얘네? 달라 돈 입어. 돈 달라는 이름이네요. 빨리 가. 쓸어 버려. 야야, 그거 하자. 그거. 아, 뭐야 저거. 일단 이거 이쪽으로 가서 전기 걸어. 아, 뭔데 이거? 오만하기 그지 없구나. 늑대 너희 같은 무지한 것들에게 내려줄 가르침은 조금뿐이다. 그리하겠소. 내가 바로 해독장이다. 수리. 와, 겁나 아프네. 좋아. 이건 뭐야? 지능의 고서. 지능이 증가합니다. 아, 생명의 셈이 가까이 가면 회복해 주는군요. 네. 저 가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바로 해족장이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회복이 된다. 아, 약탈병. 약탈병이 엄청 싸네.
나무를 먹는데 180원이네. 얘는 만들지 말자.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주술사는 쟤는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냥 이제 깨면 되나? 뭐 퀘스트 같은 게 또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었네 원래. 빨리 그럼 가서 깨죠. 다 지어서 얘 능력치 보고 쓸지 말지 정해서 얘를 뽑을지 뽑아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 3 둘 다 똑같네. 비슷한 애네 그냥. 공성 25에서 37이고 문제 없습니다. 영웅에게 감소된 피해를 준다. 건물에 감소된다. 아 얘는 건물 잘 뽑은 애들이구나. 그냥 그 둘 다 비슷하게 뽑아야겠다. 모르겠다 나는 뭐가 더 좋은지. 그걸 내가 알아야지 뭐 골라서 뽑던 거야. 아 일단은 좋아요 좋아. 일하자 얘 못 죽겠는데요. 근데 얘가 방어 타워가 필요가 없네. 건물을 못 부수니까. 엄청 약하네 얘네. 작업 완료. 돈 열심히 캐시고.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다 잡아 잡아. 그 전기 애들을 보내서 휘저어 놓죠. 아유, 야. 주술사 이번에 등록하자 따로. 인도하시오. 알겠소. 말씀만 하시오. 나와 나와 나와. 불렀소 대독장. 엘이야 엘? 현명한 선택. 불편한데 난 안 들어왔냐? 얘들끼리도 데미지 받는구나 전기라서. 와 개신기하다. 가. 무슨 일이오? 작업 완료. 아 이거밖에 없어? 준비 완료. 그걸 안 쓸 거니까 됐고. 공격 준비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비비. 거기에 할 수 있게 말고요. 좋아요 좋아. 야야 싸워 싸워 싸워. 그렇지 얘네 엄청 빠르네. 나를 인도하시오. 기습하는 애들인가봐. 불렀소 대독장.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네. 로클레갈 노갈. 가자 가자 그냥 다 밀어버려. 밀어 밀어 밀어. 몰라 몰라 밀어.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R. 얘는 G 얘는 R. 아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 업그레이드. 나를 인도하시오. 무슨 일이오? 그것도 대독장. 그 지정이 안 되는데. 어디 갔어요? 어딨냐? 너희 미약한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냥 포기하지 그러나. 와 말 재수없게 하네. 겁나 귀찮게 하네. 토템. 아 겁나 귀찮게 하네 진짜. 좋아. 죽으면은 못 떨어뜨리는구나. 그냥 계속 적을 떨어뜨리는 거네 서서. 아 왜 이거 같이 등록이 안 되냐? 일하자 일. 할 수 있고 말고요. 연구 완료. 부셔라. 빨리 빨리 부셔라. 뭐하냐? 뭐냐 이거? 임병대야. 이렇게 다 있네. 그렇지. 근데 늑대들이 죽었어. 늑대들이 건물 담당해. 이런 거 붙어. 건설해야 합니다. 이게 재단이네. 이건 뭐냐? 중국할 때 돈을 얻는다. 여기 다 있네. 작업 완료. 모두를 위하여.
야. 긴장을 늦추지 마라. 어, 월럭이다, 월럭. 월럭이 도와주러 왔어. 아니 안 도와주러 왔어. 저기야. 붙잡아 가려고 한다. 네 성가신 마법도 더는 우리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땅짐승들아. 아오로로. 아오. 자, 월록. 나한테 잡혀간 건가요? 뭐죠? 야, 번개를 쏠 수 있으면서 물고기한테 잡혀가? 머저리 아니야? 스랄은 멀록에게 붙잡힌 후 동료들과 떨어져 지하 동굴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 무슨 오크가 물고기한테 지냐? 이 이상한 물고기 생물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뭘 원하는 거냐? 멀록은 원래 온순한 종족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를 붙잡아 재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재물? 무슨 재물 말인가? 아, 파리 소리 들린다. 얼마 전부터 이 멀록들은 마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 사는 마녀라고 하는데 어제 멋있다 트롤 재물을 생긴 거.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인간사냥꾼 이 섬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오크는 그런 일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줘야겠군. 자, 어서 여길 떠나자. 떠나자. 물고기라니까 추뎀 있나? 물타입 추뎀 있음? 꿈을 내지 마라. 떡밥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오, 뭐야? 아이템 나와. 명예를 와, 저것만 위하여. 나오는 거네. 상자 같은 거 보이면 깨야겠다. 저런 게 있었어? 타임. 좋아. 내가 가.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감목문인데. 아 뭐야, 늑대보다 약하잖아. 늑대랑 비슷한데 늑대보다 체력은 많은데 데미지는 약하네. 알아, 잡아. 뭐야 이거. 와, 핵심 능력치. 만화가 증가하고 만화 회복률이 증가해. 힘은 생명력이랑 재생력. 힘 25씩 증가하네요 하나 올라가면. 잠깐만. 민첩은 3개 하면 방어덕 하나. 슈뎀 같은 거 없어요? 아, 실망이고요. 아, 그럼 슈뎀도 없는데 물고기 있는데 나를 왜 집어넣는 거죠, 이 게임? 이상하네. 보호의 반지 2. 반지만 나오지. 반지 제왕이야? 뭐해? 그렇지. 와, 너 되게 세다. 데미지 센 거냐? 업그레이드 2레벨.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네. 그래서 센 거구나. 명령들이 동요하는군. 이거 구해줄 필요가 있나요, 얘는? 명예를 위하여. 구해줘야 되나? 좋아. 얘네는 근데 뭐 할 것도 없어. 너무 약하다 물고기는. 얘네한테 왜 잡힌 거야? 아, 잡아 알아서. 망치로 번개 던지는 거 웃긴다. 뭐야, 아무것도 안 줘? 내지 마라. 아무것도 안 주는 놈을 왜 갖다 놨어? 여긴 동료고 여긴 적이네. 경험치를 주니까 잡죠. 경험치 먹으라고 만든 거였습니까?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저기 엄청 큰 놈 있어. 뭐야? 와, 생긴 거 개징그러워. 로클레가 노가. 울대지 마라. 걔네랑 싸우게 하자. 경험치만 내가 받아먹겠어. 너희끼리 싸워. 그렇지, 야. 너희끼리 싸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볼까? 명예를 위하. 그 때리는 동안 나는 옆에서 때려서 먹는다. 누가 이기고 있나? 멀록이 그래도 얘네한테는 안 되네. 얘네가 세네. 엄청나네. 군인은 군인이구만.
밸런스 잘 맞춰. 얘도 좀 때려두고 잡고 잡고. 좋아. 아, 저 경험치 못 먹었다.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숴서 템을 먹어야 돼요? 아, 큰일 났는데? 나 놓칠 것 같은데 막. 와, 창으로 저런 문을 부순다는 게 너무하네. 온다부. 뭐야 이거는? 명예를 위하여. 와,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어, 얘 개아냐? 이코스트에서 무기 녹이는 애 아닙니까? 녹괴물? 초록색? 무기를 상대 무기를 파괴합니다. 내가 파괴해주겠어. 오, 뭐야. 최후를 맞이해. 아나가 있네. 감속. 좋아. 챕터 넘어갈 때 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 먹은 템이구나. 지금이 기회다. 어서 돌파하자. 와, 좀 전쟁 났네. 어?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라. 거의 다 왔다. 하, 저거 어떻게 누가 이기냐? 인간이 이길 것 같은데 인간이 세서? 그럼 지나나. 같이 싸워 그냥. 개싸움에. 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얘네까지 잡고 인간 잡아. 인간 이길 것 같아. 그렇지. 인간 잡아. 그렇지. 그렇지, 어그로 멀룩 주고. 오, 이런 애들 농구도 있네. 그만 때려, 아파. 불 처치할 거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둠 해머를 위하여. 아,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 봐. 와, 소름.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오, 저런 것도 있군요. 온다부. 챕터마다 숨겨진 길이 있어요? 이미 다 놓친 것 같은데 그러면. 온다부. 보이는 거면 먹죠. 로클레가 치유의 두루마리. 아, 아이템 찾아서 못 써. 록터. 정령들이 동요하는 거.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로클레가 뭔가. 하, 아이템을 또 제한이 있구만. 나 얘 방어 반지가 필요한 건가? 방어 할 일이 없는데 멀리서 던지기만 하니까. 두루마리가 더 아꼈는데 오히려. 버리죠 이거 뭐. 이거 한가? 오, 생명력 회복시켜준다. 오. 명예를 위하여. 회복 토템은 아껴둘라고요. 아까 하나 쓰기도 했으니까. 좋아. 아이템 이어진다 그러기도 했고. 좀 아군 많을 때 써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해골 궁수. 내가 좋아하는 해골이 나오는구만. 꿈을 내지 마라. 좋아. 어, 뭐야? 친구 다 된 건가? 정령이 동요하는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다부. 적적 소부 다부 소부 적적 로파. 뭐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어, 만화 물량. 그냥 써버려야겠다. 쓸 일 없을 것 같다. 명예를 위하여. 공격력 올려주는 템 놓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신경 안 쓰겠습니다. 깨는데 문제만 없으면 돼요. 정령들이 도. 내지 마라. 온다부.
거미밖에 없어. 뭐야 이거? 검은 가부 검. 와 뭐야? 와 근데 이거 진짜 올해 오늘 나온 게임 맞냐? 하. 15년 전 감성인데? 어디로 갈까? 노클레가. 어 공격력 발톱이래. 버리죠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물약이야. 공격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내가 맞을 일이 없는데 저 방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로크나시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뭐야 이거? 물대지 마라. 뭐야? 이 인간들도 꽤 치열하게 싸운 것 같군. 역부족이었지만. 아, 벌레 독염이야. 독 같은 건 안 걸린다. 피는 독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해족장이다. 지저분하네요. 좋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데서. 빨리 가자. 나올라. 좋아. 온다부. 적적. 아군이 공격하고 있어. 어디로 가요? 여긴 뭐고 저건 뭐야? 아 내가 여기 뭐 안 하고 왔나? 아니죠. 아직 안 간 거죠? 아 모르겠다. 그냥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여기 깨는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차피 뭐 처음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공격력 300. 치명타미 투명아 이걸로 하자. 이때가 아 왜 이렇게 너무 센데 얘네? 근데 아 너무 센데요? 불의 보주. 물대지 마라. 수호부. 토템이 낫겠다. 이것보다. 공유하는. 좋아. 왜 추가 피해를 주고 원거리 공격을 가한다. 근접 공격 용인가 보네. 주위의 적에게 방사 피해를 준다. 방역 도트 같은 건가? 명예를 위하여. 느낌표가 병력이에요. 남은 포로수. 아 이거네. 아랜 길이 없었고. 아휴 복잡하게 만들었네. 전략게임 만들까봐. 진흙 골렘. 골렘이니까 많다 하겠네. 해족장이다. 로크나라시. 뭐야. 아 이거 이런 것도 붙여야 되나? 아 이런 건 안 부수는 걸로. 나와도 안 부술 거야. 명예를 위하여. 안 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 구했다가라고요? 따서 구하죠 뭐. 뭐. 만화 두루마기. 주변 유닛에 만화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300이고. 좋아. 나와봐. 이거 먹고 이거 먹어. 북한의 이거 주워. 뭐야 어디로 갈까요? 아 뭐야 못 얹었어 방금.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부수지 말고. 명예를 위하여. 족장 나으리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찾은 걸까요? 이 바위를 부수고 빠져나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스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날 거예요. 맞춰오셨군요. 그들이 오서는데요. 명예를 위하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래 갔다 가는 거구나. 뭐 길이 왜 이렇게 많아 했는데. 여기가 살 조금 있네. 아 난 위에 갔다 내려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건 저건 그럼 저 초록색은 뭐지? 아, 저게 지상으로 가는 거고 저게 포로인가 보다. 아. 서브 퀘스트는 좀 해보는 위하여 수호부 로카. 아, 이거 힘인데? 에 그때 보내줄게. 그때는 때려진다 정령인데. 마법이라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네. 뭘 할까요? 말씀만 하시지요.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길이 왜 이래? 온다부. 명예를 아 얘네를 좀 빼놔야겠다. 너무 아깝다. 죽을 것 같다. 아 주술사 나오네. 정령들이 동요하는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부대 지정하고 얘네 리본으로 빼야겠다. 언제든 길 뺄 수 있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내 힘 어디에 바치리라. 치유 두루마리.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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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때려줘? 아니 잘못 본 건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아 만화 이거밖에 안 돼? 쓸모가 없네. 명예를 위하여. 꿈을 내지 마라. 가자. 온다부. 무슨 어, 뭐야? 일이요? 피의 욕망. 아 이거 피의 욕망이 이런 거구나. 공속이랑 이속 증가. 오 좋아 보인다. 40%를 올려주네. 대족장이다. 좋아. 빨리 갑시다. 명예를 위하여. 아 너무 좀 게임 템포가 느리다. RTS 게임은 좀 빠른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워스리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리포지드가 나오면은 나는 워스리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 바뀐 그런 포인트 같은 거를 워스리를 하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런 사람 나름 즐겁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잠깐만 타이 너희 나오고 너 가. 로클레갈 노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너희 빠지고 그렇지. 어그로 끌리면 들어가. 아 뭐야? 어디 갔어? 오 야 거기서 올라갔다. 아 얘네 그거 걸었나 보네. 이거 얘가 거는 거. 내지 마라. 마나 물약 치유드로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써야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마나 물약. 아 중복이 되네 물약은. 치유드로 말이면 가져. 명예를 위하여. 괜히 아끼다 똥 되는 게 딱 이거다. 게임이 딱 그거네. 대족장이다. 온다부. 아 있는 건 봤습니다. 좋아. 50초. 가자. 좋아. 야, 어, 커졌다 야. 이거 받으면 커지는구나. 만화를 좀 아껴놔야 되나? 어 너무 좋다. 너 버프 걸기 시작하니까 너 이렇게 좋은 마라. 녀석이었어? 좋아. 그럼 일로 가면은 나 맵이 시꺼면서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가서 아래로 갔다 가는 건가 보다. 뭐야? 잠깐만. 좋아. 네가 가. 아 왜 안 터뜨려? 빛나가 뭐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김아 뭐? 김이남의 두건 도적 도적 아이템 같다 무슨? 네, 갑시다. 아 근데 아이템관 너무 없다. 민첩이랑 지능 방어력 1.2 올라가고. 데미지 15가 올라가? 아, 아이템이 아, 다 포함해서
15네 3개 이거 해서 6, 4, 5 엄청 세네 이거. 약간 맛이 있네요. 키우는 맛이. 좋아. 명예를 위하여. 아 숨겨진 길이 여기라고요? 아 여기 숨겨진 길이 따로 있다는 줄 알고. 좋아. 근데 아이템 칸 부족해가지고 뭔가 내키지가 않네요. 물약 같은 거 뭐 여러 개 드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아. 해골도 마법이 안 통하나? 명예를 위하여. 아 해골은 통하네. 볼렘은 안 통하면서. 명예를 위하여. 뭐 해골이의 면역인 건 좀 느낌상 그런가? 좋아. 원래는 이제 해골이 창 같은 거 찔리면 면역되고 그러잖아요. 다른 턴제 게임에서는. 그런 건 없네요. 골렘이 면역인 건 골렘만의 그건가 보다. 어 뭐야? 거대 해골 전사 거대? 거대한다. 잡아서 내려오시고요. 그 멀록들이랑 해골들은 동맹인가 보다. 그렇게 안 싸우네. 좋아. 어디로 갈까? 와 강하다. 강해졌다. 강해졌어. 저 정도는 적도 아니다. 아야야 건들지 마.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 불러와. 와 이제 버프 거는 녀석 둘. 좋아. 얘네들 굳이 상대해 줄 필요가 없지. 외롭게. 아 사거리 차이 때문에 못 때리는구나. 400 450 오 개꿀. 네. 뭘 할까? 너도 와. 무엇이 필요하오? 손만 아파. 어디로 갈까요? 아, 그래 때리면 어떡해요? 나를 인도하시오. 놀래지 마라. 그렇지. 내가 바로 경험치 안 오르는 건가? 대족장이다.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센정 나오면은 이거 스크롤해서 버프를 빵빵하게 받읍시다. 아, 센정 나온 것 같다. 만화 스크롤. 명예를 위하여. 댕댕이들이 가. 정령들이 공유하. 그렇지. 버프 댕댕이. 버프 댕댕이 가. 좋아. 버프 댕댕이. 내지 마라. 정령들이 공유하. 무엇이 필요해? 한 챕터당 1억밖에 안 해요? 아, 너 죽겠다 야. 야야야, 킬트. 알겠습니다. 내지 마라. 힘을 고서 체력 50 증가. 지식의 고선 뭐지? 하나씩 증가해 주는 건가? 지능의 고서 이 올라가고 민첩의 고서. 오. 명예를 위하여. 직방이었구만. 온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이제 12명 넘었어. 저희는 이제 빠져야겠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족장님. 이때는 빠지고. 로클레가 로가. 들어가 들어가. 물리지 마라. 300에 6에 10. 아 늑대를 무시하네 얘네가. 아 늑대 크니까 멋있다. 대족장이다. 아, 늑대야 먼저 가라. 이런 거는. 물리지 마라. 소환수가 앞장서야지. 빨리 가. 어 시야가 진행이 되네요. 발더스 게이트 같은 데서 소환수는 대족장님, 시야가 없는데. 물고기 생물들이 센지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놈들은 센지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센지를 구출해야 한다. 대족장님, 마술사가 호방벽에 둘러싸여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세 마리가 방벽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멍청한 것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얘네랑 싸워야 된다고? 그건 보면 알아야 돼. 생긴. 아 뭐야? 절망하지 마라. 너희도 곧 함께할 테니. 띵진. 승에 가서나 너희 마녀와 상의해보거라. 힐링 토템
힐링 토템. 내 힐링 토템 저절 어디 갔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노클레가 노가. 어, 너희는 이걸 깨고 좋아. 너는 늑대를 보내자. 늑대 먼저 소환해 놓자. 쿨 타임이 있구나. 늑대만 가봐. 어차피 시간 제한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마법으로 싸워야지. 어, 오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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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 야 겁나 좋아. 겁나 쎄. 얘들아 치유하자. 얘들아 얘들아. 아 이거 좀 아까운가?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얘들 보내고. 뭐야? 야 써. 상급 치유 물약? 쓸데 없을 것 같은데 200원이나 한다. 명예를 위하여. 다음에 팔아야지. 잠은 어차피 끝일 거 아니야. 신부사는 레벨 몇인감? 500. 바로 잡으시고 늑대를 미리 까놔야겠구나. 아이템 없고. 늑대야 가라. 와 데미지 100이야 나 안 싸울래. 얘들아 다 나와. 와 얘 느려졌어. 신경마비래. 신경마비. 대족장이다. 법사답게 마법으로 싸우자.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그렇지. 들어와 얘들아. 안 왔다 쟤. 신경마비를 대체 얼마나 오래 걸려줄 거니. 한번 싸워봐. 맛 좀 보자. 와 세 방이야? 겁나 세다. 이거는 신경마비를 기다려야겠구만.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풀릴 것 같으니까. 정령들이 좋아. 공유하는 명예를 위하여. 아이템 안 써도 상관없겠네요. 아무 데미지가 세도 혼자선 안 되지. 아 그렇지. 아이템 안 줘? 아 자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섬을 떠날 거라고 환영이 말해주었네. 쌀 주술사죠? 알겠습니다. 어서 가게. 저도 핫스톤을 했기 때문에 주술사의 존재를 압니다. 그대 백성도 함께 가야 하오. 너무 늦었네. 난 이미 끝이야. 나를 따르는 이들은 많은 주술사.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함께 하겠다면 누구나 환영하겠다. 사제는 네. 정신집에도 되나 보다. 어차피 조만간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지요. 함께 가지요. 이제 인간 사냥꾼들은 우리 편이 됐네요. 너희 신들을 만날 준비를 해라 땅 짐승들아. 죽음의 물결에선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순 없다.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 동굴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이다. 그러하다. 계속 지하속굴에서 탈출하여 지상으로 올라온 스랄과 동료들은 찬란한 햇살이 맞이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땅 짐승들아, 내 하수인을 학살하고 내 성역을 더럽혔구나. 이제 헤일의 분노 앞에 모두 익사해버려라. 오늘 네게 바칠 재물은 없다. 이 마녀야! 네게 어울리는 시면으로 섞어져라! 와... 좋다. 네 선택이 그러하다면 지금 들이쉬는 숨이 마지막이 될 거다. 영상에서는 햇살을 맞이한다 그랬는데 비밖에 안 오는데? 뭐야? 드디어
상륙 지점에 돌아왔군. 대족장님, 떠나 계신 동안 인근 화산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섬 전체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함선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대족장님. 와, 한 손으로 수리하는 것 봐. 어서 마무리해라. 곧 적이 나타날 테니 무슨 수를 써서든 배를 지켜야 한다. 배를 지켜야 한다. 방어 미션인가 봐요. 이거 실패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꿈을 내지 마라. 20분 동안 사수해야 돼? 왜? 아, 난 그런 거 싫어. 저기 다른 니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 여기 있네. 당신과 함께 갔나요? 데미지를. 아, 원거리는 따로 있구나. 업그리 그럼 방어 올려야지. 명예를 위하여. 생명의 셈이 있네. 트롤들을 구출해서 지원군으로 영입하자. 오케이 오케이. 준비 완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아, 저게 또 있어야 돼. 이 섬을 떠날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지어, 계속 지어. 기꺼이 합주. 좋아. 섬이 뭐야, 뭐야. 가라앉고 있습니다. 뭐야, 뭐 나왔다. 센진같이 생긴 애 나왔다. 너가 의술사구나. 시야를 10분 동안. 와, 10분이면은 이거 방어 임무가 20분인데 엄청나네. 10분 띠. 가자, 따라와. 가운데로 가있자. 아,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이건 뭐야, 가보면 알겠지 뭐. 즉시하지. 다 원거리 애들이네요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럼 나도 원거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연구 완료. 원거리로 싹 잡아서 빼먹어야겠다. 어, 작업 완료. 수리할 필요는 없겠다. 좋아. 아래쪽에 저게 없네. 야, 너가 가서 아래쪽에 바꿔. 아, 빨리 혼자 가서 바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다 박아놔. 여기다 박아놔. 오케이 오케이. 어, 너 또 있네, 또 있네. 명예를 위해 크런트를 빼자. 크런트가 빠지고 크런트 느리니까. 크런트 느리니까 기지 방어해. 넌 죽어도 돼. 록타. 아, 그래요? 저는 워스리 자체를 안 해서 오히려 한글로 나와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뭐야 이거? 완료. 생명력과 공격력이 증가한다. 와, 이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박. 수부. 그렇지. 고블린 상점. 오, 좋아. 팔아줘야겠구만. 와, 물약 진짜 비싸다. 만화를 회복합니다. 이건 뭐야?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마법 효과를 무효화합니다. 오, 방어도는 필요 없고 체력.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우를 많이 해라. 언제 왔어? 완료. 아, 여기서 오는 건가 혹시? 여기 생명의 샘 있으니까 크런트를 절로 옮기자. 너가 계속 생명력 받으면서 버텨.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방어도 업그레이드 있고. 나는 공격력 업그레이드해서 왔다 갔다 하고. 아, 좋아. 좋아요, 좋아. 할 수 있고 말고요. 이거 배럭. 배럭에서 나오는 애구나. 와, 인구 2밖에 안 먹네? 그럼 배럭을 많이 짓자. 배럭 하나만 더 짓자. 기꺼이 합주. 좋아요. 와, 이거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명예를 위하여 연구 완료. 또 업그레이드할 게 또 있나? 그물던 연구. 와, 와, 이런 것도 있네. 우술사 훈련.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기절시킵니다. 어, 기절용도 있고. 완료. 고급 훈련을 하면 회복에. 어, 저 토템 공짜네 그러면은. 개꿀. 온다 온다. 오는 소리가 들린다. 딱 돼. 얼마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 이거 아니지? 건물 빠기지잖아. 동시에 오고 그러진 않네 아직. 아 얘네는 마법사라서 못 보는구나. 오. 야 뭐야? 잘 만들었다 게임. 완전 그 판타지의 맛이 있네. 뭐 이거였나? 하, 너는 그 소환수 터뜨리는 거랑 그 번개 방패. 솔직히 번개 방패 못 쓸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쓰기에는. 일하자 일. 회수 같은 거 안 되나요 벙커처럼? 감시탑을 할 수 있고 말고요. 아 심시티를 해놓는 게 날라나 여기다 여기쯤에 지어서? 좋아. 일하자 일. 취소. 좋아요 좋아. 기꺼이 합주. 아 애매한 것 봐. 좋아요 좋아. 온다부. 진짜 물 속에서 나오는 건가? 뭐 여기 반응이 없는데? 보니까 굳이 유닛으로 안 해도 그냥 방어 타워 지어도 될 것 같네요. 요새를 올려야 된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캐. 나무캐 얘들아 나무캐. 길이 있어요 이쪽에? 아 이건가 보네. 좀 놀러 다닐래? 너무 한가하다. 야. 이렇게 안 올 줄 몰랐다. 온다. 가. 공예를 위하여. 조합을 보니까 작업 완료. 그때는 필요 없겠다. 작업 완료. 오, 좋아요. 위. 온다. 뭐 온다. 세 보이는 놈 온다. 명예를 위하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땅짐승들아. 물개로 변했어. 시면의 어둠뿐이다. 어, 귀여운데. 뭐야? 물의 정령. 와, 저 덩치로 물을 쏘네. 명예를 위하여. 촉촉하게 만들어. 이거 겁나 약한데? 아야야 잠깐만. 야 너 그 주술사 뽑아야겠다. 주술사가 없애줘야겠다. 너만 믿는다. 주술사 업글 안 해도 되겠는데 저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주술사 한 명만 넣어서 저 물정만 죽여주면 되겠네요. 잠깐만. 뭐야 이거. 일단은 배워보고요. 아, 네, 귀중한. 아. 아, 겁나 세다, 얘. 돌이라 그런가 봐. 겁나 강해. 좋아. 온다, 뭐. 일라, 치워라. 일하자, 일. 기꺼이 합주. 오, 야 이 나무 좀 캐버려. 이거 나무 못 부수나? 야 이거 부숴봐. 부를 수 있네. 일하자 일. 못 부수니? 좋아. 기꺼이 합주.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좋아. 건물들의 피해를 주고 적들을 느리게 만들어. 느려. 그렇지. 아 내 것도 느려지냐? 에반데요? 에반데요. 아 그만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아니 꽃게들은 명예를 위하여. 와 목재 묶음이라는 게 있네. 좋아요 좋아. 작업 완료. 건물을 막 여러 개를 때려 부수는 그런 건 없네요. 할 수 있고 말고. 그냥 이건 지워놔.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졸진의 복수를
크런트를 저쪽에 샘이 없으니까 크런트를 넣기가 좀 애매하다. 더부. 근데 크런트를 많이 뽑아야겠네. 나무가 나무가 없네. 예, 잔뜩 뽑아. 다 갖고 와. 일하자 일. 여기만 지켜. 나무 먹어 나무. 최고죠. 나무 먹어. 어 250? 더부. 아 지진으로 나무도 부를 수 있어요? 좋아. 나무 부수는 용도였어요 이거? 야야야야. 거의 합주. 하. 작업을 수리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이걸로 막아. 언제 이렇게 또 왔어? 빨리 가. 살아남지 못한. 그렇지. 어, 업그레이드하면 가시 생긴다. 어, 데미지. 아래 온다. 야, 시간 끌어. 아, 뭐 쓰레기들 오잖아. 아, 위에 온다. 야. 위에 시간 끌어. 어, 이거 빠져. 어, 그렇지. 겁나 잘 싸워. 야야야야야 아래 막아 그렇지. 겁나 잘 싸움. 그렇지. 그건 아니지. 쓸땐 아, 얘네도 회복 받아요? 얘도 생물이가 받는구나. 내가 고쳐라. 자동으로 못 고치니? 아 자동 되네. 얘네만 끌고 다니다가 주술사 하나 딱 있고. 뭐 아직도 못 잡았어 이거를? 미개한 녀석. 빠져. 좋아. 이거 부셔버리고 불러드리자. 여기서 그냥 다 틀어막자.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노클레갈. 어그로 일로 줘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때려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나무 캐야지. 뭐하니? 나무 혼자 캐잖니. 업글. 아 나무 없어. 아 나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아 여기 눈 다 터졌어. 즉시하지. 여기다 눈. W구나 W. 즉시하지. 올라가 여기다 눈. 파스팅고. 이리와 저기는 뭐 그냥 걸어가도 맞겠다? 위치를 보니까 너희 가서 시간 끌어. 어 온다 너희 가있어 혹시 모르니까. 같이 있을지 모르니까. 와 타 왜 이렇게 쎄? 매우 빠름이구나. 야 무슨 미쳤는데? 명예를 위하여 여기다 홀드 하나 막아놓자. 더부. 딱 돼. 소부. 더부. 딱 돼. 그렇지. 넌 움직이지 마.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야. 더부. 뭐야 이거? 일꾼을 들여보내서 기지를 방어하게 합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이씨, 이거 버로우 짓지 말아야겠다. 6분 남았는데 뭐 하겠어? 6분 안 지어서. 거기에 못 죽겠는데요. 일하자 일. 거기에 못 죽겠는데요. 뭔다. 못 짓는 게 어디서 지우라면 지워야지. 좋아. 너 내려와서 여기서 막고 있어 여기. 얘는 시간 끄는 용도. 좋아. 적정. 버로우만 지어지면은 쭉쭉 나온다. 너 그만 캐고 너도 지어. 너도 지어. 기꺼이 합주.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왔냐? 헤일에 삼켜. 자, 헤일에 삼켜줘야겠어. 딱 돼. 정화해 빨리 해. 한 번 더 해. 그렇지. 너는 전기 쏘고. 아 뭐야? 지진 같은 거 얘도 쏘? 어디 가세요? 아 어디 가세요?
느려져도 강하다. 느려지는 게 의미가 없다. 느려지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잡아라. 만화 좀 만화. 아 만화. 아 얘들아. 뭐하니? 이게 뚫렸니? 아 나무 누가 캐서 거기? 내가 막아놨는데. 야 다 뽑아. 다 뽑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다 뽑아. 걸어 했으면 나무 캐 가서 놀지 말고. 아 나무를 그렇게 그따위로 캐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뚫린 거 아니야. 아 참. 중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좋아요, 좋아. 고쳐. 좋아. 네, 족장. 그만 뽑아. 쟤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쟤는 공성이라며. 온다부. 3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일하자 일. 중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좋아요, 좋아.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일하자 일. 쟤네 바보로 만들어야 돼. 공성 골렘들 위에 오는 놈들. 넌 그거 지으면서 캐러 가. 말고요. 일하자 일. 사거리를 잘 조절해서. 좋아요 좋아. 왔다 왔다 야! 다 모여! 얘들아! 다 모여! 마법의 힘을 보여줘야지. 더 있어. 200이나 먹네? 그렇지! 마법의 힘을 보여줘! 안정적이야. 야, 거기는 기다려. 거기는 기다려. 아주 안정적이야. 좋아. 어, 너무 많다 근데 그런트가. 미친듯이 많이 만들었네. 와 거의 안 죽는다 얘네. 죽으라고 둔 건데.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와 진짜 세구나 우리 도크들이. 스펙의 차원이 다르네 얘네랑은. 얘는 800이나 되네? 아 얘네 엄청 센 거구나. 왜 안 죽나 했는데. 잠깐만요. 작업 완료. 안 되겠구만. 어휴 너무 많다 야. 왜 이렇게 많냐. 야야야 야, 야. 아 위에서 온다. 잘 막아 잘 막아. 둘러싸 둘러싸. 그렇지 둘러싸. 못 움직이 못 오게. 그렇지 아주 좋아. 이거 점사해. 아 건방지게 지금 건방지게. 그렇지 못 오게 못 오게. 둘러싸. 뭐 찍는데 체력 많아서 달지도 않는다 얘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아이고 얘네 많이 다쳤네. 아유, 회복해 회복해. 백날 찍어봐라. 토템이야. 더 건설해야 합니다. 토템 좋은데. 어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짓기가 좀 애매하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토템이 좋아도 개싸움하면 안되지. 토템이어 싸워야지. 그렇지 싸워. 질 수가 없네. 체력 차이가 너무 심하네. 190이네 왜 이렇게 약해? 192는 뭐야? 240 아니었어? 한채 더 못했어. 다음 맵을 위해서 아이템을 좀 사둘까? 얘들아 가서 지켜라. 여기, 여기 지켜. 반대쪽에서 올 것 같아 느낌이 왠지 쎄. 물력이랑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이거랑 이거 어 좋아요. 좋아.
전설을 사수하라 전사들이여. 우리의 자유가 달려 있다. 딱 다 와. 토템 몇 초 나가는 거지? 그래. 30초야. 딱 30초 됐네. 야. 너희 죽음은 그저 시작일 뿐. 곧 야야. 모든 땅 저거. 물의 묘지에 건방지게 소환을 해? 어딨어 얘? 왜 이렇게 느려? 그렇지. 얘들아. 막으라고. 아, 저거 여기다 써버렸네. 그렇지. 아이고, 좋아, 좋아. 야, 야, 우리 애들만 맞잖아, 그러니까. 짐승들아, 도망쳐라. 어둠의 헤일이 곧 너희를 삼킬 테니 헤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가 숨을 곳은 없다. 저 마녀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우리의 운명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군. 칼림도어로 가자. 우선 칼림도어로 가자. 그곳에 우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크들은 칼림도어로 갔다 이런 내용인가 보네. 넘어가죠. 아, 이게 다 프롤로그였네요. 엄청 길었다. 나는 잠깐 설명만 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간이다 이제 인간. 좋아요. 인간으로 가죠. 잠깐만요. 한번 녹화를 한번 끊고 갈까요? 인간으로 넘어가는 건데. 화장실도 저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한번 끊고 가죠.